난 개인적으로 차 돌박이가 제일 맛있고. 밥도 있어. 우리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을까? 그럼. 아유, 그냥 뭐 그냥. 뭐 먹고 싶어, 오빠는? 나? 머스. 나는 차돌, 일반 차돌. 아, 크림, 새우 아니면 깐슈? 깐슈? 크림. 크림으로 가자. 아, 오, 세상에. 키드밀리 씨도 눈치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네요. 네네. 이거 보면 일행 아닌 줄 알겠어요.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키드밀리 씨만 되게 학성 같네요. 어, 어. 와,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? 오, 내가 짜면 맛있겠다. 잘 먹겠다. 아니, 따로 앉았는데. 거의 고독한 미식가네. 근데 이게 쫀득쫀득해서 맛있다. 그러게. 튀김이. 어머, 저 아가미소. 갑자기 왜 웃어? 어쩜 저런 아가미소가. 갑자기 왜 웃어? 귀여웠어, 뭔가. 귀여웠어, 뭔가. 엉뚱했어, 뭔가. 저렇게 다른 사람 저 정도면 거의 다른 가게예요. 자기 짜는 거 원래? 아, 나면 저 정도면 그냥 갔어. 갔다. 아,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. 미안해. 언제든지 더 가져가. 아, 좀 안 돼 보인다. 저 어머니 원래 우리 아들 세익스 씨가 저렇게 자상한 면이 있나요? 예, 그런 면이 있죠. 어머니한테도 물론 다. 그럼요. 인정이 많아요. 어, 굉장히 많으시다고. 네.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우리 아들이 자상한. 예. 항상 만나면 이제 허그해지고. 아~ 어, 네. 엄마 몸은 괜찮아. 병원에는 자주 다녀. 걱정스러운 얘기야. 예, 정말 이곳에 온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. 아들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, 가까이서 보고. 아들을 가까이서, 가까이서 보는 게. 어머니. 사실 제가 얘기를 해봤다. 어머니 성격을 3개월 만에 뵌 거라고. 뭐라고 얘기 좀 해봐봐요. 더 챙겨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막상 이렇게 시간이 나니까. 그렇죠. 왜냐면 어머니가 그래도 좀 자주 뵀으면 문제 맞췄을 텐데. 그러니까요. 지금 다 틀리셨으니까, 제니킴 씨가. 어머니도 힘든 게 얼마나 예전 기억 끄집어가지고 그래. 맞추시려고 그러는지. 아들 그리워하는 마음을 대신해서 음악하고 미술에 전념을 다하고 있죠. 예술로서 승리시키고 계시네요. 어머니한테도 좀 킥보드 타고 좀 샐러드도 사다 드리고 좀. 그래요. 어머니 짜장면도 좀 잘라드리고. 그 목걸이 세 개 차지 말고 하나 빼서 좀 어머니 드리고.